해주는 거야. 남자친구 사진 메이크업. 해볼게. 좋아. 재밌겠다. 스킨으로 내가 닦아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아치를 주세요. 메이크업 안 할 건데? 남자친구 해주는 메이크업. 아 맞아 맞아 맞아. 몇 호예요? 23호를 열어. 아니에요. 제 가방 가져오세요. 다시 처음 가자. 정말 힘드네. 기초는 아치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21호. 네, 주세요. 자, 제가 해드릴게요. 얼굴 좀 네, 이쪽으로 해주세요. 얇게 발라주세요.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거 말 안 하실 거죠? 웃으시면 안 돼요. 네. 머리카락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머리카락은 안 해요. 네, 눈 위로 떠주세요. 아, 저거 눈알. 아, 넌 눈알이에요. 컨실러로 주세요. 컨실러는요, 여기 있어. 컨실러 뭐 사용인지 보여줘야지. 컨실러는 장샘물 아티스트 컨실러를 사용했어요. 일단 한 이 정도의 톤을. 제가 아는 거는 컨실러를 미리 발라놓으면 그 커버력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응. 이러고 내가 좀 두들길게. 아니야. 아 천천히 두들겨야 돼. 나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마법의 템이 있어요 저에게. 헤어라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데도 털이 되게 많아요. 잔털이 되게 많아요. 소리 헤어라인 성형 같은 거 안 했는데. 헤어라인 관리는 따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저도 만약에 헤어라인을 했다면 정보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스펀지를 톡톡톡 쳐줘야 돼요. 닦아내듯이 하면 안 돼요. 톡톡톡 뭔가 스며들듯이. 연출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커버력이 좀 생겼을 거예요. 화장 다 지워진 것 같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트로 해주는 건데 팩트를 해주기 전에 아 저만의 스타일이라고요. 좀 따라오세요. 좀 에이솝 페이셜 하이드로소. 페이셜 하이드로소 멀리서 이렇게 한 번 더 풀어주고 이제 얇게 그냥 한 번 발라주기만 하는 거예요. 터치하듯이. 그러면 물광 표현이 되는 거죠. 오늘 메이크업은 뭐예요? 오늘은 투명 메이크업이에요. 뭔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한 듯하지만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너 쌩얼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진짜? 남자들은 화장 진하게 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 나쁘지 않아. 블러셔 같은 거 좀 주세요. 블러셔 먼저 할 거예요? 블러셔는 나스의 진화 제품이 사용했어요. 볼 터칭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하고. 아이 누가 아 누가 눈썹에 블러셔 아이래 카메라에는 그렇게 안 나온 거 알지? 아니 카메라는 되게 진하게 해야 되는 거 알지? 어때? 다 앞쪽을 조금 살짝 찌워줘요. 근데 이게 또 진하면 짱구 눈썹이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뒤를 좀 길게 해줄게요. 이건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옆으로 돌았어. 그만 웃기면 안 돼, 서로? 왜 이렇게 웃겨?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소 수정할 거야. 뒤에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아 뭐 하세요 지금? 아 잠시 제 작품을 손대지 마세요. 네 이거 맞죠 이거? 뷰러? 네 뷰러를 살짝 세게 눌러. 꾹 눌러. 아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 소리는 속눈썹이 길어서. 됐고요. 마스카라 브러쉬를 해주세요. 아니 이거 눈썹 브러쉬. 이거는 아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자연스럽지 않아. 근데 머리 색깔에 눈 맞추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래? 그래? 이거는 키스미 제품이에요. 저는 제일 밝은 컬러를 사용해요. 눈썹 결에 따라서.
이건 처음 해봐. 제가 오늘 할 컬러는 데일리 컬러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쓸게요. 누가 거기까지도? 내가. 할 말 없어. 나 미술 전공인 남자야. 그 다음은 약간 진한 살짝만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듯이. 되게 예쁘지 않아? 그리고 아, 이게 뭐야? 그리고 끝에는 갈 색깔로 해줘. 안 진해. 이 색깔로. 아 이상해 오빠. 안 이상해. 바로 쓰리 컬러. 나 안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걸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야. 기다려 보세요 좀. 자연스럽게 닦을듯이 이렇게 싹싹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복숭아 물들듯이. 아니 눈 감아봐요. 되게 영롱하고 되게 특이한 색깔이지 않아? 영롱하다. 되게 색감이 특이하지. 무기 물린 것 같아. 그리고 섀도우 주세요. 아 방금 섀도우 했잖아요. 아니 그 턱선이랑 이런 거 투쿨. 투쿨투쿨의 바이로딩 쉐이딩을 사용해줄게요. 붓은 시코르 제품이에요. 총알 모양.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 아니에요? 먼지가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소리는 너무 얼굴이 작은 관계로 그런 걸 다 없애주죠. 이렇게 해서 발라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주고 그러면 콧대가 살아 보이고 여기 입술 주보세요. 여기도 한번 딱딱딱 쳐주면 여기가 이제 3D 입체 같은 효과가 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죠. 자, 네. 끝이에요? 아이라인 없어요?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3C 젤 크레용 라이너 허브 색상을 사용해 줄 거예요. 한 듯 안 한 듯. 뒷꼬리에만 해주는 거예요. 한 듯 안 한 듯.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때요? 네. 끝이에요? 네. 입술은요? 입술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올 어딕트 글로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체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대.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딱 색감이 이렇게 나와요. 되게 깔끔하죠?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끝! 근데 괜찮은데서? 여러분 투명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속눈썹을 강조하는 게 예뻐 보여요. 이렇게 바싹 올라가게 강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눈썹은 연해 보이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쿠션을 자연스럽게. 제가 한 작품에 지금 수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앞뒤를 네? 조금 더 커버해 줄게요. 네. 그리고 이마는 너무 까매서 지금 이제 일하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은 아주 가볍게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오빠 머리는 어떻게? 그놈의 자연스러움. 탈색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릿결이 엄청 상했어요. 엄청. 여러분들이 에센스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용한 에센스는 일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에센스인 줄 모르겠어요. 이거를 사용해요. 이거. 이거는 향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뭐라고 해야 되지? 도시샴? 이런 걸 많이 잡아주는 에센스 같아. 메이크업 눈썹도 괜찮게 그렸나? 자 이제 머리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는 오늘은 그냥 피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와볼게요. 한 듯 안 한 듯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 입은 옷은 크로파 멜로우드 제품이랑 나이키 그리고 아메리칸 어페럴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나이키 양말에 유발 530을 신었어요. 이러면 외출 준비 끝! 그리고 마스크는 무조건 필수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책 없이 그냥 나왔어요. 너무 주말인데 날씨도 좋고 답답해서 어디든 가자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오빠가 해준 메이크업 어때요?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메이크업은 처음이야. 여기는 석촌호수 길이에요. 약간 뷰가 트인 그 카페를 가고 있어요. 네이버에도 뜨지도 않는데 찾아야지. 네이버에 뜨지도 않고 이름이 랑데자뷰라는 카페인데 어제부터 다 오픈했는데 인스타에는 다 이제 새로 생긴 카페라고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성아. 그렇게 오고 갈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석촌호수에서 계속 돌고 있어. 저희가 금만남을 해가지고 지금 다 불렀어요. 사람들 일요일인데 다 같이 누워있기 좀 그래가지고 날씨도 좋아서 소리 메이크업도 해줬겠다. 인스타에 찾고 하다가 저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카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여기네! 바로 여기 있어. 여기에요 여러분. 대박.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릴 거예요. 오빠 일로 가면 되잖아. 안녕. 안 돼. 안 오늘은 나오는 날. 진짜 예쁘다. 뭐야? 안녕. 어서 보. 안녕.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총합 19,000원입니다. 근데 양 대비 안 좋은데 인테리어가 되게 이뻐서. 갑자기 바뀌네 텐션. 이거 내가 메이크업 해줬는데. 그래? 나이 집에 난리가 났다. 저희는 지금 롯데타워를 왔어요. 주말이라서 사람이 되게 많네요. 나만 아니면 돼. 누군 끝났어. 주성이 형 거. 예. 근데 이거 이은솔. 네. 네. 누구 거야? 예. 아예. 잘 먹었잖아. 잘 먹었어요. 누나 잘 먹었다. 원래 내가 살라 했어. 원래 내가 살라 했는데. 아니 원래 내가 살라 했어. 당첨이라고 뜯는 거 아니야? 그래 몰라. 당첨 추첨. 한번 해볼까 일단. 설정 해봐. 설정 완료. 동훈이네. 우와! 이게 끝이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젠장. 초딩으로 돌아간 것 같아. 초딩 맞지? 안 나간다는 외출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오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까면 주고. 안녕. 오빠가 해준 메이크업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맞아. 다 지워진. 다 괜찮대. 뭐래 그런 소리 없어. 안녕. 안녕.